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선입니다. 자, 오늘은 Find the Alien, 에일리언을 찾아라 라는 병마 모바일 게임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 자, 집안에 지금 에일리언이 있다고 하는데, 자, 부부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중에 에일리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사람, 왼쪽에 있는 녀석은 에일리언이었어. 바로 탐지기로 확인해버린 다음에 에일리언은 보는 즉시 사살이다! 빵이야! 바로 참교육당한 에일리언 녀석. 와, 안에 도망치는 거 보소? 그리고 이거 무기도 강화가 되네? 넥스트 레벨. 그러면서 이번엔 어디에 에일리언이 있을지. 어? 에일리언이 두 마리 있는 거 같은데? 자, 외계인, 사람, 외계인 녀석 싸버려! 어? 잘못 썼어! 와! 사람을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외계인 녀석 반격을 안 해?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실수하지 않아! 외계인 녀석 빵이야! 이 녀석이 까불어! 그리고 외계인 한 마리 더 있지. 여기에 오! 둘이 댄스 파티 타임 하고 있는데 여친이 외계인 녀석! 바로 총살? 너무 쉽게 성해. 이게 바로 좋아요 파워. 실수 따윈 없지. 어? 근데 보스 스테이지도 있네? 넥스트 레벨. 이게 보스 스테이지가 꿀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욕조 안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 부부 녀석들. 자, 누가 외계인이지? 왼쪽에 있는 남자 녀석이었구나! 바로 총살! 아, 내 남친이 외계인이었다니! You win! 왜 이렇게 많이 숨어있냐, 이거? 자, 60포인트 채워주시고, 넥스트 레벨. 자, 이번에는 다락방 위로 올라갑니다. 자, 2층에는 누가 있는 거야, 이거? 자, 세 명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두 명이 또 에일리언이라고 합니다. 누구야? 인간, 에일리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도 에일리언. 너 빼고 다 에일리언이야 임마, 이 빠박이 녀석아. 총살! 아, 에일리언이었다니 내 친구가. 빠박이 빼고 전부 에일리언. 총살! 오마이갓, 내가 이겼어. 이제 보스 스테이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넥스트 레벨. 그러면서 이번에는 집 밖에 외계인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에일리언을 찾아! 자, 방문 판매 오는 건가? 경찰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외계인이 한 명 섞여있잖아! 넌 총살이다! 빵이야! 감히 외계인 녀석이 나를 검사하려 그래? 어, 띵동. 어, 누구세요? 택배원이신가요? 근데 외계인이잖아! 총살이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이제! 그럼 이번엔 누구야? 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근데 외계인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남자 녀석 총살! 빵이야! 우와! 근데 문을 빨리 닫아가지고 죽는 걸 못 봤습니다. 100% 채워주시면서 광고 보자. 무기 나이스 강화! 넥스트 레벨? 이제 외계인 기지에 들어가네. 보스전이네. 자, 내가 이제 외계인 기지에 쳐들어간다. 후, 외계인 댄스 파티 타임! 다 싸버려!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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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댄스 파티 타임을 즐기고 있어! 그러면서 인간들 여기다 가둬놨었네. 그렇지,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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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구해줄게, 얘들아! 인간들을 가둬놓고 자기들이 DNA를 조작해가지고 변장한 거였습니다. 오마이갓, 외계인의 연구실 탈환 성공.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 넥스트 레벨. 그러면서 이번에는 마당 놀이터에 애들이 놀고 있고, 우리 집에는 외계인 없어요. 외계인 없다니까요. 오지 마세요. 아니, 외계인 건물 나왔습니다. 여기 외계인이 있다니까요. 일단 애들은 안전합니다. 인간이군요. 근데 남자는 인간, 아내분이 외계인이셨네요! 바로 정살! 아, 내 아내가 외계인이었다니! 도망가! 외계인 녀석 참교육이다? 어, 다음 무기 멋있다 근데? 20%? 넥스트 레벨. 그러면서 이번엔 외계인이 어디있죠? 자, 파티장에 외계인이 겁나 많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외계인 3마리? 어디있는지 봅시다, 한 명씩. 자, 왼쪽에 이 여자분, 외계인이었네! 빵이야! 어, 들켰다! 외계인이 겁나 많구만 이거. 오, 사람 다 도망쳤어. 근데 부부 사이에 이번엔 남자가 외계인! 빵이야! 외계인 너무 많잖아 이거. 파티장에 외계인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남녀, 남자 녀석 외계인 녀석 빵이야! 아, 내 남친이 외계인이었다니. 와, 80% 채워주시고 넥스트 레벨? 그러면서 이번에 어디에 외계인이 또 숨어져 있을지 외계인 탐지 나왔습니다. 지금 엄마가 얘들아 컵케이크 맛있게 먹으렴 하고 있고, 엄마는 일반인, 자식들 한 명 일반인, 또 한 명 사람. 외계인 이름 없잖아. 한 마리 있다고 했는데 어딨어 외계인? 어딨어? 없잖아 외계인. 외계인 어딨는 거야?
어? 근데 뜬금 꼬깔콘이 여기 왜 있어? 너냐? 아니 외계인 녀석! 이제 하다하다 사물로 변신해 있어? 총탄이다 이 녀석아! 나는 못 속여! 탐지로 나 탐지해버리니까 또 100번 샤워 주시면서 광고 보고 무기 강화! 무기 강화 나이스! 넥스트 레벨! 이제 외계인의 본거지에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감옥시설인가요? 어허! 외계인 녀석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 바로 뒤통수! 우리 외계인 친구를 죽이다니! 하지만 너희들은 무기가 없지! 바로 총살! 하! 총살! 총살! 녀석들이! 와 겁나 많아! 외계인 몇 마리야? 외계인 군대야 이거? 또 일반인들 납치했겠지 이렇게? 구철? 그 뭐야 근데? 마지막에 꽃갈콘까지 납치한 거였어? 당신들 이제 자유입니다! 넥스트 레벨? 그러면서 이번엔 뒷골목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외계인 탐지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계인 어딨어? 외계인 한 마리! 자 보스정류장에 숨어있는 사람들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뭐야? 외계인이 없는데? 어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 버스에 타는 사람들 외계인도 같이 타면 안 되는데? 어? 이 사람 설마 외계인인가? 버스정류장 뒤에 앉아서 숨어있었구만 녀석아! 빵야! 까부른 녀석이 외계인 발경지시 사살한다. 오, 이거 무기도 멋있다. 20% 넥스트. 그러면서 이번에는 경찰서 앞에 또 탐지 검문 나왔습니다.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 똑같은 도플갱어 녀석들. 뭐야 이거?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서로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녀석 외계인 녀석 총살. 넌 가짜였어. 자, 진짜 인간은 누구냐? 어디서 인간 흉내를 내고 있어? 너도 외계인이었구나 총살. 당신이 진짜 인간이었군요. 근데 도망쳐버리네. 넥스트 레벨? 그러면서 이번에는 외계인을 사랑합시다! 외계인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네요. 근데 이 중에 또 외계인이 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 세 명은 다 사람이었네? 뒤에 경찰도 사람이고 근데 오른쪽에 외계인이 섞여있잖아! 녀석이 어디 인간물이 섞여있어! 바로 총살? 외계인 미안하다. 하지만 너네 납치를 하잖아. 납치는 나쁜 거라고 녀석아! 바로 총살. 나쁜 녀석들이. 또 60% 채워주시고 넥스트 레벨. 그러면서 이번엔 술집에 외계인 탐지 검문 나왔습니다. 자 외계인 녀석 한 명 섞여가지고 술집에서 노닥거리고 있는데 누가 외계인이죠? 사람이고 사람이고 어? 전부 사람이잖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 근데 갑자기 급똥 마려. 아 나 똥 싸고 올게. 한 명 똥 싸러 가고 이 녀석이 아니 똥 싸러 간 인간을 납치해가지고 지가 외계인이 사람인 척을 하고 있잖아. 바로 총살던 녀석아. 까불은 녀석이 외계인 녀석 참교육? 아니 똥 싸는 사람을 납치하다니. 또 무기 강화 가자. 따발총 강화단 녀석들아 넥스트 레벨. 그럼 마지막 외계인 최장버스 기지 참교육 갑니다. 바로 뚝배기 녀석이. 빨리 친구 불러라. 자, 네 친구 죽었단 녀석들아! 뚝배기! 뚝배기! 녀석들이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납치하면서 식물을 잘 기르네? 핑크핑크한 외계인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 감히 우리 인간들을 납치하다니 몇 마리야! 왜 이렇게 너무 많아! 이게 겁나 많네. 최종보스 기지라 그런지. 후, 전부 못 질렀나.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선량한 시민! 거체! 뭐야! 마지막에 똥 싸다가 잡힌 녀석까지 깔끔하게 구출했다는 거 알아가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 제가 또 이런 병만 모바일 게임 이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들까지 뿅!